바, 디스코텍, 가라오케 등 유흥업체 등 일부 시설을 다시 폐쇄 조치하는 방침을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재개장한 지 일주일만으로 이런 시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감염의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해서라고 합니다. 7월 말부터 다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하노이에서도 감염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하노이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유흥업소와 같은 유흥업소 사업 등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하노이시는 지난 16일부터 유흥 사업장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시내 번화가인 꽝피엔 등 일부 유흥업소에서 수많은 인파가 한 대에 몰리면서 감염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 보건당국은 호암기엠 등 당국에 이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다시 폐쇄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엔 카피엔 하노이시 보건국장은 지금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 너무 나태해졌다며 미리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만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역 지침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관련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7월 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하노이시는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3일 전국적으로 21일째 지역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일 오전 현재 베트남 확진자 1,069명, 완치자 991명, 사망자 35명이며 2만여 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본 영상의 기사는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Hey! Hey, hey, hey!